네, 안녕하십니까.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16학번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18학번 박승희입니다. 넌 우리 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뭐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서비스직에 관심이 많았거든.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는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내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행사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학과는 이제 연초에 학과 MT가 있고 연말에는 이제 호텔제라고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학과 행사가 있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이랑 이제 개강총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그리고 특히나 호텔 인스펙션이라든지 졸업 선배의 이제 초청 강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학과에 들어와서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있었어? 당연히 있지. 처음 입학했을 때는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강의는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건지 다 너무 어려웠는데 교수님들이랑 선배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지금은 완전 마스터했지. 근데 나는 졸업 후에 진로를 어디로 생각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야. 우선 우리 학과 선배들은 이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한국관광공사, 호텔, 컨벤션,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 등 이제 우수 기업의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아. 또한 대학원을 졸업해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훌륭한 선배님들이 멘토로 오셔서 이제 좋은 말씀과 격려를 해주신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만 들어서 학생들이 우리 과에 지원을 할까? 안 되겠다. 우리 과의 장점을 한 개씩 말해주자. 먼저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과의 장점은 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이제 호텔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약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데 이것들이 이제 졸업한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개설이 돼 있는데 전공 학점으로도 인정이 되고 이제 미리 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다양한 공모전이나 학과별 인성 수업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아 맞다, 우리는 중앙 동아리를 들지 않는다면서? 맞아, 우리는 다른 학과와 다르게 과 동아리로 개설되어 있어. 그래서 학생들과의 친목을 더욱 다질 수 있고 해외 학술 답사를 통해서 학생들과의 친분을 쌓을 기회도 늘어났어. 또 우리 학과는 특성화학과로 단골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어. 그래서 취업도 잘 되고. 역시 우리 학과가 최고야. 잠깐,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거야? 멈춰! 멈춰!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많이 지원해줘.